시장의 인상 말씀과 더불어 2024년도 시정 중점 수준 방향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경쟁력 있는 도시 도시라는 그런 슬로건 가지고 올해 2024년을 지금 저희가 설계해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에 뭐 저희들이 여러 성과도 있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했습니다만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풍택 앞으로도 그 핵심 역할을 하게 되고 풍택시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런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올해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이 올해는 더 심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청년,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이렇게 다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역버스 신설하는 건 교통 문제 해결에 해당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타운은 올해 국제공모에 들어갑니다. 국제공모에 들어가서 내년에 착공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 출장소도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균력 복합문화환경도 출생률도 높고 또 청년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어린이, 다문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동 친화 도시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지정이 됐는데 이걸 심화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특히 더 다문화 가족들이 평택의 시민의 일원으로서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최대한 하겠다는 게 우리의 시정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잘 되실 때 만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 이런 복지 문제, 그 다음에 체계적인 의료 체계 구축,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양 지구 종합병원도 올해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대학병원도, 아주대학병원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 수원의 이은 불원이 아니라 불원 개념이 아니라 이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병원을 만들겠다는 굉장히 큰 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아시아병원의 그 계획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공공 사는 주변의 안중에 설립된 등 의료시설 체계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여기 수구장 이런 어떤 핵심 연구소들이 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고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에 지금 평택시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협력업체들 일단 교육기관과 연합해서 생태계 조성에 우리는 원효를 삼아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소도시입니다. 우리나라 1호를 현행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평택항이 우리나라 최초 수소 항만을 수행됐고 그 다음에 그 수소 특화단지 성경수소 실중화센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 수소 교통기지 또 우리나라 최초 수소 공공 생산기지가 만들어지고 하는 등 평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 도시로 장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대한민국이 수소 강국으로 가는데 평택시가 그 성공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수소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자동차 관련된 포럼도 만들고 한 연구기관도 제가 이제 시장되고 나서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평택시는 도시의 녹지 비율이 17%를 만들고 호수공원, 4개의 큰 공원이 올해 착공한다. 대규모 큰 공원들이 올해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평택 시민들이 새로운 신토가 되고 평택을 대표하는 공원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6년까지 안성천과 그다음에 저희는 평택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평택강과 그다음에 진수성 주변에 수수공간 확대한 작업들을 지금 영역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
이 부분을 관리해서 신경전 신수 공간이 확대되도록 하고 이 주변을 시민들이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곡선 수지 개선, 신재생 에너지, 평택시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평택의 미래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환경 친화 도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수립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실천하는 해가 되도록 저희가 함께 최선을 도시환경입니다. 평택시가 이미 선진 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도시 환경은 아직도 흥미적 상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뭐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특별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뭐 불법 광공물, 컨테이너 이런 불법 건축물들 대대적으로 정비할 거고 앞으로 감산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없는 도시, 또 이 쓰레기 부분에서도 가장 선진 도시가 되시도록 올해는 가장 역전적으로 이 부분을 해나가서 저희들이 건물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도시가 되시도록 녹색 도시, 그 다음에 깨끗한 도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연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 정책입니다. 농민 기본소득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형 스마트 농업, 그 다음에 도시 속 공간 농업, 로컬 푸드 진배량 확대,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평택에서 소비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올해 농업단에 참조로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저는 평택 아트센터도 내년 말에 완공되는데 체질 없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미술관도 설계에 들어가게 됐죠. 올해 무형문화 문화재 전시관도 올해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립국악관리학관 창단하고 우리가 문화예술 문화도시를 나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이 평택시가 국제 안보 도시이기 때문에 국제 안보, 통화 안보 포럼은 이제 3일째 했는데 올해 이제 4일째에 접어듭니다. 저는 이 국제, 본격적인 국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시절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민국과 소통을 추진하는 것도 그래서 역점적으로 저희가 해서 평택시가 이 안보 도시로서 미국과 협력 체계를 그 어느 도시보다 잘해서 우리 한미동맹의 건강이 더 발전되고 국거리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해양포 출발을 했는데 해군 사령부에서는 더 확대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산도 늘렸고 어렵던 예산도 늘렸고 그래서 이 해양 페스티벌을 평택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는데 모든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국제문화주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좀 했고 그 나라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평택에는 유엔군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유엔군이라는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마치아마 도시와 저희가 자매 도시 된 지 우리가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그 마치아마 일본 주관을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합니다. 대기업에 공급하는 지원 체계를 주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발전소들과 또 지역체 간의 협의나 MOU 이미 체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신자들의 포승 지역에 아이디어에 의해서 태양광 설치 이런 걸 체계적 준비하고자 생각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협력해서 나갈 것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이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평택시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어떻게 평택시에 구축하고 확대할 것인가, 어느 부분 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세계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 세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친환경 에너지를 평택시 전역에 보급하는 계획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구축해 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그 계획이 저희들이 완성되면은 그 다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쓰레기 제로라는 것은 그냥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쓰레기 문제가 도래 보면 무질서하게 버려지거나 지저분하게 버려진 것들 그리고 이런 그 분리수거 같은 것도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선진도시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 왔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체계를 좀 잡아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해가 되겠다 그런 목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